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잘 살펴보고 있을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반 소장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그 10% 이상 상승을 했던 아난티 보겠습니다. 네, 이 아난티는 골프장 레저 전문 사업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그 올해 매출 1조 원 돌파 전망 기대감 소식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빌라주드 아난티에 따른 뭐 플랫폼 확장에 따른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뭐 단독 빌라 펜트하우스 등을 통해서도 뭐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그 레이크드 아난티 코드를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빌라주드 아난티 제주 등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분하지 않나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좀 더 눈여겨봐야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승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보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일시적으로 그 나와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도 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8,000원 이상 돌파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8,000원 터지 시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난티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8,000원 수준 정도에서는 좀 매도를 해보자,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롯데관광개발을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네. 리오프닝 섹터입니다. 카지노, 여행, 호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 같은 경우 내일 될 예정인데 중국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 해제 기준 대부분 달성했고 설 연휴 전후로 해제가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리오프닝 섹터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잘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에서 핵심은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4분기까지는 영업 이익이 적자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1분기부터 다시 한번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점입니다. 12월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약 4%대, 2019년 대비했을 때 약 4%대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폭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3월 양회 전후로 했을 때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됐다. 그렇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리오프닝 섹터, 그중에서도 롯데관광 관광개발 유망주를 꼽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거기다가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중국 모멘텀 부각되면서 약간의 차익이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스권 내에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내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한 자리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간단하게 반 소장님 볼까요? 네, 그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상 삼성전자 투자 발표 후에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590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한 그 투자 유치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굉장히 최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도 뭐 오늘도 59,000원 이상까지 갔지만 그 이상은 못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이 3만 400원대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6만 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6만 원대 매도 전략을 통해서 좀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